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으세요? 아이들은 지역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좋은 어린이집을 다녀야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좋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안은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기관 운영과 평가 방법, 그리고 보육 교육 방향에서 찾아봤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도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육과정과 운영방법 등 개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처럼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급식 구성, 교사 배치, 프로그램 실시 등 운영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개되어야 부모가 어린이집 개선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현장 관찰자가 평가 항목에 대해 우수하다, 바람직하다처럼 추상적인 표현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교직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네덜란드처럼 현장 관찰자가 직접 본 상황을 아동 발달의 목표를 두고 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평가 보고서를 읽고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 가운데 원장의 리더십은 교사들이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원장과 교사가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의 수업 운영 역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수업 컨설턴트가 수업을 관찰할 때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교사 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교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장에게 관리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육의 방향은 미래사회에 적합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 참여가 활성화되면 부모는 아이들이 더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요구하겠지만 교사는 부모와 소통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려는 욕구를 지원해주고 그 열의를 평생 유지해주는 보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의 경험을 교육에 활용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호기심이 확장되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는 교사와 소통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사를 알게 되면 가정에서도 적용하고 또 다른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관심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용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상된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역량을 높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배움을 촉진해주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부모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